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공무원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방호복이 없어서 우위를 입고 현장을 지키는가 하면 확진 환자의 동선 파악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길게 늘어선 줄. 구하기 힘든 건 마스크뿐만 아닙니다. 방호 물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심 환자가 1차로 찾는 선별 진료소에서조차 방호복이 모자랍니다. 핵심 인원 외에는 방호복을 입지 못하고 급한 대로 우위를 입고 상담에 나설 때도 있습니다. 자가 격리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준비한 체온계도 동났습니다. 격리자의 3분의 1쯤에게는 체온계를 주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루 두 번씩 점검하는 체온을 격리자의 느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구입을 우리가 몇백 개를 했, 100개 처음에 하고 했는데 또 하고 했는데 아직 구입한 게덜 들어온 것도 있고 지금 구입 자체가 지금 좀 어렵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의 동선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접촉 사실을 알리기도 쉽지만 않습니다. 접촉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인지 더러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확진자하고 어디에서 어느 공간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놀라고 화를 내고 정확한 동선 파악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빠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며칠 전 일을 시간대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책임감으로 현장을 지키는 공무원들은 확진 환자의 동선을 파악해보면 아직도 너무 많은 경우가 있다며 이동 자제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동선도 메모해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